자, 10페이지 4번입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 AB와 AC가 같대요. 그러면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치? 68도니까 180도에서 68도를 빼면 몇 도가 남아? 112도가 남죠. 162도. 이걸 2로 나누면 56도니까 여기가 56도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몇 도라는 거야? 56. 56의 반은 28. 28도라는 거지. 28도. 여기까지 개념이 잡힙니까? 네. 근데 물어보는 각이 BDC, BDC, 요각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요각을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은 요각을 우리는 알수 있죠? 요게 뭐예요? 요각. 124도. 요각이 124도니까, 곱하기 하나는, 곱하기 하나는 62도, 여기도 62도. 이렇게 되니까, 삼각형에서, 요렇게 구해도 되겠다. 얘랑 얘랑 더해서 몇도 되면 돼? 62도. 여기가 X도라 그러면, 28도 더하기 X도가 62도다. 그래서 X도 몇 도? 34도. 끝. 12 쪽에 2-2번? 1번. 1번? 2-2번도. 예, 2-1, 2번. 1번. 자, 얘가 90도고요. 여기에서 AB와, 어딨어, AB. AB와 DE가 수직이다. 그 다음에 BC와 BE는 같다. 요게 같으면 얘랑 90도, 90도, 빗변은 공통. RH까지 만족한 거야. 근데 변의 길이가 또 똑같대. 그러니까 뭐야, 얘는? RH, S 합동. 요 삼각형이 무슨 합동? RH, S 합동. 그러니까 X 몇 센치가 되는 거예요? 6cm. 6cm. 그 다음에 여기도 Y가 되겠죠? 여기도 뭐가 돼? Y. Y. 여기 Y 되겠지? 그래서 요만큼이 Y면 여기는 몇 도예요? 여기 색깔 파란색으로 할게요. 여기 잘 보여요? 여기 파란 색깔. 여기가 90도고 54도니까 여기 파란 색깔 구할 수 있지? 36. 그치? 36. 36. 그럼 얘가 36도면 180도에서 36도 뺀게 2y. 알겠죠? 그래서 36도랑 2y랑 더하면 몇 도가 돼야 돼? 180도. 그래서 180도에서 36도 빼면 144도니까 y는 72도. 2-2번도 질문이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BCD를 구하여라. 근데 수선의 발이래요. 그리고 BE와 CD 길이가 똑같대. 요변의 길이와 요변의 길이가 똑같고 여기가 90도, 90도, 빗변은 공통. 그러니까 요 삼각형, 빨간색 BDC 삼각형, 요거랑 파란색 요 녀석 삼각형하고 뭐가 되겠어? 합동이 되겠죠? 무슨 합동? RH, S 합동. 아시겠죠? R, 90도 똑같고, H, 빗변 똑같고, 공통이니까. 거기에다 변의 길이 하나 더 갔다 그랬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요 각을 X라 그러면 여기도 X가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이등변이라는 얘기 있나요? 이등변? 딱히 없네요. 자, 여기에서 요 사각형을 한번 봐봐. 요 사각형을 보면 여기가 90도, 여기가 90도니까 얘랑 마주 보는 각의 합이 몇도 돼야 되겠어? 180도 돼야 되는데 요 각은 막꼭지각이니까 얘랑 똑같지? 이해돼요? 그러면 요 각은 64도랑 더해서 180도 돼야 되니까 116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요 3개 더한 게 180도. 그럼 얘네 2개 더한 게 64도니까 X는 몇 도? 36도.
32도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4번이요? 4번. 예,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 M에서 수선의 반을 각각 내렸는데 여기에서 MD와 ME의 길이가 똑같대요. 거기에서 B가 48도래.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무슨 합동? 얘도 얘 무슨 합동? RHS 합동이죠. 변의 길이가 하나 또 똑같으니까 S 사이드 변. 됐어요. 그럼 여기 대응하는 각 여기가 몇 도 돼야 돼? 48도 두 개 더하면 96도. 180도에서 얘를 96도를 빼면 얘를 구할 수 있죠. 그럼 얼마가 돼? 84도. 이렇게 됩니다. 답은 84도. 6번 각의 이등분선 위에 한 점에서 그 각을 이루는 두 변까지 이루는 거리는 서로 어떻다? 같다. 이 빨간색은 직명인 거야. 얘를 증명하고 싶은 거야. 얘가 같다라는 것. 이걸 사용하면 안 되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얘는 결론인 거야, 결론. 그러면 AOP와 BOP, AOP와 BOP는 얘는 각의 이등분선 했으니까 가정이라고. 얘는 사용해야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OP는 공통. 얘 OP 공통이죠? 얘 똑같고. 예. 그 다음에 OA와 OB는 같다라는 얘기 어디에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예. 얘가 같다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어. PAO와 PBO는 90도. 그래서 90도, 90도, 여기는 공통, 그 다음에 변의, 아니, 각의 크기가 하나 똑같으니까 RHA 합동. 알겠어요? 얘도 사용했지? 사용하지 않은 거? D끝. D끝이요? 답은 D끝이지. 8번입니다. 직각삼각형 A각의 이등분선. 근데 여기 수직 내렸어. 그럼 이 두 삼각형은 무슨 합동? RHA 합동. 그럼 요 AE 길이 얼마? AE 길이 3 되겠죠? 여기 3 되겠죠? 그리고 ED 길이랑 DC 길이가 같지 안 같아? 같아요. 같을 거야. 얼마인지는 알아 몰라? 모르죠. 모르는 상황이야. B 길이 얼마? 2. 2. 그런데 EBD 삼각형 바로 요 삼각형에 뭘 구하래요? 둘레요. 둘레를 구하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삼각형 둘레를 구하려면 ED를 A라고 하고 CD를 A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BD를 B라고 해볼게요. 그럼 삼각형 둘레는 A랑 B랑 E랑 더해서 삼각형 둘레가 되는 거지.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더하면 삼각형 둘레 되는 거지. 근데 얘하고 얘를 더한 걸 이걸로 보면 되잖아.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네.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A 더하기 B를 뭘로 보자? 4. 너. 답은 6. 다음. 17쪽에 1-2번. 얘 ABC의 외심이다. 근데 AC가 15다. AOC의 둘레는 33이다. 외심이니까 요 길이가 똑같잖아. 근데 둘레가 33이래. 그러면 33 빼기 15 하면 얼마 남아? 18이. 18 남지. 이게 이 두 변의 길이의 합이지. 이거 둘레라고 했으니까. 그 요거 한 변의 길이 얼마? 9. 이게 외접원의 반지름. 다음. 2-1번. 얘 외접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 외접원의 둘레. 원의 둘레는 공식이 뭐예요? 원의 둘레? 2파이 r. 자, 근데 외접원의 이 직각삼각형 외접원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 빗변에. 빗변에 Q.
중점에 있지. 그러니까 얘가 10 되겠죠? 네.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20파이. 초코파. 19 쪽에 4-1, 2번. 얘가 외심이래요. 외심. 여기가 X래. 그러면 외심이면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으니까 여기 38도죠? 네. 맞아요? 네. 그럼 38, 38 두 번 더하면 76도죠? 네. 180도에서 76도 빼면 얘가 몇 도가 되는 거야? 104. 104도죠? X는? 네. 52도. 예. 이거에 얼마라 그랬어? 절반. 2분의 1. 알겠죠? 4-2번. 얘가 B, A, C 요거랑 A, B, B, A, C 요거 요각이랑 그 다음에 A, B, C 요각이랑 C각이랑 얘가 2:3:4래요. 그러면 얘네들을 각각 2K, 3K, 4K 놓을 수 있겠지. 이걸 다 더한 게 몇 도 돼야 돼? 180도. 얘가 9K니까 K는 20도. 그래서 얘는 C는 4K니까 80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거의 몇 배? 두 배. 그래서 얘는 몇 도? 160도. 이해되십니까? 다음 20쪽, 20쪽의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O가 ABC의 뭐래? 외심이래. 얘가 외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AD와 BD. AD와 BD. 맞아요. 얘는 외심이면 이 수직 2등분 되죠. 그 다음에 OA, OB, OC 당연히 똑같죠. OD, OE, OF는 같을 이유가 전혀 없죠. 이건 내심의 성질. 4번 OAD와 OAF 각은 같을 이유가 전혀 없죠. 왜 그러냐면 이게 같다라는 거는 이건 내심의 성질. 내심의 성질이라기보다 내심의 정의죠. 각의 이등분선. 그 다음에 OBE 찾아. OBE 요 삼각형하고 OCE 이건 2등변 삼각형에서 수직 내리면 좌우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합동이죠. 합동. 똑같다기보다.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거 3, 4번. 3번 볼게요. 정답은 100. 얘가 빗변에 중점 잡았는데 90도네. 그러니까 얘가 뭐라는 거야? M이? 네. M이? 외심이 된다라는 거지. 네. 뭐가 된다? 외심. 외심. 그러니까 얘도 길이가 똑같아. 얘네들이랑. 다 똑같다고. 알겠죠?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모두 똑같다. 그 다음에 M, A, B 요각 대 M, A, C 요각의 B가 3, 2래요. 그러면 3K, 2K 놓을 수 있겠지. 3K, 2K 두 개 더한 게 몇 도? 90도. 그러니까 5K가 몇 도? 90도. K는 18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K는 몇 도가 되는 거고? 54도. A, M, C를 구하래 얘. 요 녀석 구하래. 그러면 얘는 2K는 몇 도? 36. 얘가 36도. 그럼 여기도 몇 도? 36도. 두 개 더하면 72도니까 AMC는 180도 빼기 72도. 108. 108도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자, 얘를 보면 얘가 외심이라 그랬으니까 5번. OA, OB, OC 길이가 모두 다 어때? 맞다. 그럼 여기 30, 30. 여기 몇 도? 30도. 30도. 42, 42. 여기도 몇 도? 42도. 그래서 요 전체는 30 더하기 42? 72도. 72도. 이거에 몇 배? 두 배. 2번. 7번.
제가 42도면요 이렇게 연결하면 얘가 2등 변삼각형이니까 여기도 42도가 되잖아. 예. 두 개 더하면 84도니까 여기는 98도가 되겠죠. 아니지, 44도니까 96도가 되겠죠. 84도 더하기 96도 해야지 180도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거의 반. 48도. 은하철도 999. 이걸 무슨 각이라고 부른다고? 원이 있을 때? 원주가. 원주가. 얘를 무슨 각? 중심각. 중심각은 원주각의 몇 배? 두 배. 8번. 자, 여기 잘 보시면요. X가 여기 색칠된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X가. 네. 그리고 얘가 외심이라고 그랬을까? 얘네, 얘네, 얘네가 모두 다 똑같고. 네. 그럼 요만큼만 35도. 여기를 A라고 할게요. X는 A 더하기 35. 그럼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A. 여기는 28도죠. 그래서 28도, 35도, A 하나 더하면 몇 도가 돼야 돼? 90도가 돼야 되니까 얘는 28 더하기 35 더하기 A가 90도. A도 몇 도? 27도. 그럼 X는 얼마야? 27 더하기 62요. 35 62도. 그 다음에 Y는 여기가 63도니까 이걸 몇 배 하면 된다? 두 배. 그럼 126도. 188도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1-2, 2-2. 1-2번을 먼저 보면 2등변 삼각형이래. 얘가 무슨 삼각형? 2등변. 얘가 56도. 2등변. 그러면 여기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있어요. 여기를 구할 수 있을 거고. 2등변 삼각형이었으니까 얘도 같아 안 같아? 똑같죠? IB, IC가 같아 안 같아?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요게, 요게 똑같으니까 요렇게 구할게요. 요기 각을 먼저 구해. 각 ABC를 구해. ABC 요각 전체.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 180도에서 56도를 빼자. 62도. 그러면 180도에서 56도를 빼면 124도. 그걸 반씩 나눠 가지니까 62도. 그러면 요 전체 각을 구했어. 그치? 그냥 이렇게 할 필요가 없나? 아이 구하고. 그렇지. 이거 구해도 상관이 없네. 이 요 각은 몇 도예요? 각 110. BIC. 115. 얘는 여기에 반에 몇 도를 더하면 돼? 90도. 그럼 여기 반이 28도니까 90도 더하면 얼마 되겠어요? 118. 118도. 그러면 180도에서 얘를 빼면 몇 도 남아? 62도가 남죠? 그거의 반. 그래서 62도의 반 얼마? 31. 31도. 2-2번이요. 예. A, D, E의 둘레를 구하래요. A, 요 삼각형 둘레를 구하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내심이라 그랬으니까 꼭지점하고 내심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얘는 요각이 2등분 된 거야. 이게 내심의 성질이야. 알겠죠? 내심하고 꼭지점 연결하면 각이 2등분 되는 거야. I하고 C를 연결을 해도 여기가 2등분 되는 거야. 됐지? 여기까지? 네. 근데 여기 보면 얘하고 얘가 평행한데 그러면 요각과 요각은 억각으로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가 동그라미. 마찬가지로 여기도 X라고. 그러면 얘는 여기 색칠한 거 DI와 DB가 똑같아요. 오메. 요게 똑같다고. 그 다음에 IE와 EC도 2등변 삼각형 똑같다고요. 얘를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그러고
여기를 C, 여기를 D라 그러면 삼각형 ADE의 둘레는 A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B잖아.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잖아. 이거 다 더하면 되는데 요 길이가 또 C거든. 여기가 C야. 여기가 D거든. 그러면 ABCD 더한 거는 이거 두 개 더하면 돼요. 그쵸?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일로 펼치고 요걸 일로 펼쳤다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거 답은 19. 다음부터는 이거 딱 보면 그냥 두 개 더하면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넘어갈게요. 24쪽 4-12번 여기가 색칠된 게 여기 이미 내심이면 반반이란 말이야. 이게 반. 요 각의 반이 X야. 요 각의 반에다가 90도 더한 게 얘라고. 그러면 요 X는 108도에서 90도를 빼면 되죠. 그러니까 몇 도? 한 18도. 4-2번 AIB BIC AIC 요 각들이네. 요 각들이 7대 6대 5래. 7K 6K 6K 그렇죠. 아까 비슷한 문제 했었죠. 7K 6K 5K라고 놓고 이걸 더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360도가 돼야지. 한 바퀴니까. 됐니? 한 바퀴니까. 그러면 요거 다 더하면 몇 얼마 돼요? 18K? 그래서 K는 20. 그래서 각 AIB는 몇 도가 되는 거야? 7K니까. 7K니까 140도. 여기가 140도라고. 그럼 여기 140도일 때 요 각을 구하려면 얘는 이거에서 90도를 빼. 그럼 몇 도? 50도. 그쵸? 그 50도가 이 각의 반이니까 얘는 10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생각하자. 요 전체 각을 X라고 하면 90도 플러스 2분의 1X. 이해돼? 그래서 90도를 빼면 50도니까 양변에 2를 곱해서 X는 100도. 100도. 다음. 5-2, 6-2, 26쪽입니다. 5-2. 네 저번에 넓이, 원의 넓이니까 얘는 공식이 뭐야? 2분의 파이 r 제곱. 반지름만 구하면 된다고? 52, 13이면 이거 나중에 좀 외워두시게 될 건데 많이 풀다 보면 저절로 외워져. 이거 2가 되죠, 2. 알겠죠? 자, 그런데 이거 구하는 과정을 한번 보면요, 얘는 여기가 90도라고 줬기 때문에 여기 90도잖아? 예. 넓이로 2분의 1 12 곱하기 5 하면 된다고.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12 곱하기 5라고. 근데 내 저번에 반지름이 R일 때 넓이 구하는 공식이 하나 또 있었죠? 그게 뭐야? 2분의 1 R 그리고 삼각형 둘레. 삼각형 둘레 5, 12, 13 더해봐 얼마? 32죠? 그래서 얘가 양변에 2를 곱해서 2분의 1을 없애주고요. 얘가 60이니까 30 나누면 R은 얼마 나와? 2가 나온다고. R이 2니까 얘는 4파이 끝. 그래서 5, 12, 13이면 반지름이 얼마라고 기억을 해도 좋아? 2라고 기억을 해도 좋아. 요거 좀 알아두시면 좋은 거. 삼각형 세 변의 길이야. 3, 4, 5잖아. 그러면 네 저번의 반지름은 1. 3, 4, 5면 네 저번의 반지름 1. 그러니까 이거에 6, 8, 10 몇 배 됐어 지금? 두 배 됐지. 얘는 2. 이런 식으로 확장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있는데 52, 13. 얘는 네 저번의 반지름이 얼마?
2로 시작한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의 두 배한 거 10, 24, 26 얘는 네 저번의 반지름이 얼마 되겠어? 4가 되겠지. 같이 두 배가 된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에, 아니요. 이거를 피타고라스 원시수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엔 6-2번. 얘는 접선의 길이가 똑같다 이 얘기야. 6-2번 얘 여기에서 접선의 길이라는 게 있는데 접선의 길이는 원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두 개 존재하는데 늘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은 두 개 그을 수 있다고. 그 접점까지 이르는 거리를 접선의 길이라 그래요. 그게 용어야. 접선의 길이란 원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 이르는 거리. 그 성질은 뭐냐? 접선의 길이는 늘 똑같다. 이게 똑같아요. BDBE가 똑같다고. AD와 AF가 또 똑같아요. 그 다음에 CF와 CE도 어때? 똑같다고.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원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모두 다 똑같다. 근데 BE 길이를 구하래. 구하라는 게 BE야. 그럼 요 길이를 X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도 X가 되는 거야. 그러면 CE는 얼마가 될까? CE 14-X가 되니까 CF도 14-X가 된다고. AD 길이는 뭐가 되겠어? 16-X가 되니까 AF 길이도 16-X야. 얘하고 얘 두 개 더한 게 얼마다? 12. 그래서 30-2X가 10이다. 얘랑 얘랑 위치 바꾸면 30-12는 2X, 얘는 2X는 18, X는 얼마? 9.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9면 얘는 뭐 자연스럽게 7, 7, 5, 5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나머지 길이도 다 구할 수 있어요. 답은 4번. 27쪽입니다 여러분. 1번. 얘가 내심일 때 각이 2등분 되고 각 병까지 이르는 거리가 뭐다? 반지름이다. 네 저번에 반지름. 그럼 얘 볼까요? BD, BE 맞아요. 얘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이게 뭐였어? 아까 방금 한 접선의 길이. BD 길이와 BE 길이는 똑같다. IA, IB, IC는 같을 이유가 전혀 없다. 이건 외심의 성질. IAD와 IBD 이게 똑같을 이유도 전혀 없다. 이건 외심의 성질. ICF와 ICE와 ICF는 똑같다. 이건 내심의 정의. 삼각형 IBD와 IBE는 얘는 합동. 얘는 무슨 합동? R, H, A 합동. 알겠습니까? 그래서 합동이 맞죠. 근데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게 요거랑 요거 알파벳 순서를 맞게 썼는지를 보라고. I, B, D, E 대응하는 각이 맞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3번. 다음 질문. 얘는 아까 풀었던 문제 아닌가요? 그쵸? 얘가 10하고 13이니까 두 개 더하면 답은 23이 바로 이 삼각형의 뭐다? 둘레. 앞에 문제를 확인해 보세요. 알겠죠? 똑같은 설명. 간단하게 해줄까 그래도? 요거 연결하고 연결해서 여기 2등분 되고 2등분 되는데 억각으로 똑같고 여기도 억각으로 똑같아서 얘가 얘랑 똑같고 얘가 얘랑 똑같아가지고 요거 둘레는 이거 더하기 이거를 1로 봐서 10으로 보고 이거 더하기 이거는 1로 봐서 이거 13으로 봐라. 그래서 둘레는 23이다.
자, 여러분 5번을 보시면요. 얘가 내심이 돼요. 내심의 성질과 외심의 성질을 이거 잘 헷갈리면 안 돼. 같이 나와. 내심은 여기가 2등분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 몇 도? 18도. 요만큼 몇 도? 34도. 두 개 더하면 52도. 180도에서 52도를 빼면 y는 몇 도? 180도에서 52도를 빼면 128도. 128도 8도. 그럼 x는 128도에서 뭘 빼고 90도를 빼고 그거를 남은 녀석을 몇 배 하면 된다? 두 배 하면 된다. 그래서 76도. 그래서 x랑 y랑 더하면 204도. 끝. 다음 28쪽부터 질문이 너무 많은데 좀 빠르게 해볼게요. 1번 AB와 AC는 기본적으로 같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얘가 또 똑같대. 얘 전체는 2등변 삼각형이야. 104도니까 180도에서 104도를 빼면 얼마 남으니까 76도를 반씩 나눠가는 거죠, 여기가? 네. 그쵸? 반씩 나눠가지면 얼마 되겠어요? 38도 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얘가 또 2등변이란 말이야, 이렇게가. 그러면 180도에서 38도를 빼면 얼마가 되는데? 142도가 되죠? 이걸 또 반씩 나눠갖는다고, 여기 양옆이. 그러니까 71도가 되나요? 그러면 저기 구하는 각 DBC는 71도에서 누굴 빼면 돼? 38도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33도. 2번 AB와 AC가 같은 2등변 삼각형에서 접었단 말이야. 접으면 요 각이 요로 가겠죠? 여기가 몇 도가 되는 거야? X가 되겠지. 됐습니까? 그때 2등변이라고 했으니까 요 각은 180도에서 얘를 뺀 걸 얼마로 나눈 거랑 똑같아? 2로 나눈 거랑 똑같죠? 그래서 x 플러스 21도가 뭐랑 똑같냐? 180도에서 x를 뺀 걸 2분의 1배 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양변에 두 배를 하면 2x 플러스 42도는 180도 빼기 x, 빼기 x 넘어와서 3x 되고요. 42도 넘어와서 얼마 되는 거야? 138도 되겠죠? x는 46도. 요렇게 풀 수 있습니다. 3번. 아, 잠깐만요. 안 써있어. 자, 3번 보시면요. AB와 AC가 같고요. 2등변 삼각형이고 각의 2등분선이면 수직 2등분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여기가 뭐가 된다고? 수직 2등분. 이때 BC 길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BD 길이 하나 구해서 몇 배 해도 돼? BD 길이 하나 구해서 두 배에도 상관이 없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를 어떻게 구하느냐 좀 살펴보자. 여기에서 D에서 수선의 발을 또 내려. D에서 뭘 내려? 수선의 발을 또 내려. 나 그렇겠는데. D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0도 여기 마주보고 있는 변 AD, 90도 마주보고 있는 변 AD, 합동. 그리고 요 각이 똑같지? 합동. 그러니까 요 두 삼각형은 RH, SA, 합동이라고. 합동. 그래서 요 파란색 수선의 길이도 얼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2. 그리고 2등변이라고 그랬을까? 여기도 25. 25도. 얘를 X라고 하면 요 삼각형 두 개의 넓이 더한 게 전체 삼각형 넓이가 돼요, 안 돼요? 네. 되죠.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x 곱하기 20으로 전체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쪽 삼각형 넓이의 몇 배 하자? 두 배. 똑같을 테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2분의 1 25 곱하기 12 이거의 몇 배? 두 배 이렇게 구하자. 그럼 양변에 2이 없애 2분의 1 2분의 1 없애주고요 20을 나눠주면 얘는 4 5 20이니까 5는 얘랑 나눠주고 4는 얘랑 나눠주자. 그럼 x는 얼마 되는 걸 알 수 있어? 30. 바로 3번이 30이네요 답은 3번. 나 이거 어떻게 풀었니? 7번 이거 그림 너무 많이 봤죠? 얘 직각 2등변이래요. 직각 2등변. 그러니까 요 각을 2등분선이 또 수직을 내렸어. 그럼 요 두 삼각형 RHA 합동 많이 했죠? 여기가 10이면 여기도 뭐야? 10이지 10. 그런데 얘가 10이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얘도 10이에요. 왜 그러냐면 얘가 직각 2등변이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으니까 여기 각이 몇 도가 된다라는 거야? 45도가 되겠죠. 이해돼요? 얘가 90도거든? 그럼 여기도 자연스럽게 몇 도가 돼버려? 여기가 45. 45도. 얘도 직각 2등변이 돼버려. 그래서 얘가 10이면 얘도 얼마? 10.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0 곱하기 10, 50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여섯 문제. 9번. 얘가 외심이래요. 외심의 성질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모두 다 어떻다? 같다. 같다. 그 다음엔 OBC 삼각형에 뭘 구하래요? 넓이.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얘가 2등변 삼각형인데 이렇게 내리면 여기 2등분 돼요 안 돼요? 되죠? 돼요. 되죠? 그럼 요 길이는 요 길이에 얼마가 될까요? 요 네. 길이는 요 길이에 반이 네. 되겠죠? 여기 중점이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요거 얼마? 2분의, 2분의 9. 그래서 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12 곱하기 2분의 9 되겠습니다. 분모가 2, 2는 4니까 얘랑 약분해서 3, 3, 9, 27 답이죠. 11번 얘가 외심이래요. 얘가 뭐래? 외심. 외심은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똑같다고요. 그러면 요만큼이 파란 색각 Y가 되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네. 그런데 요 외심에서 이루는 중심각 여기는 몇 도가 되겠어? 이거에 몇 배? 몇 배? 2배. 두 배. 그러니까 얘는 104도. 자 그래서 y값을 구하려면 180도에서 104도를 빼 일단. 그럼 얼마 남는데? 76이 남잖아. 그거를 반씩 나눠 가지면 y가 되겠죠. y는 76도의 반 얼마? 38. y 구했고 그럼 x를 구하려면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얘까지도 똑같잖아. 네. 여기가 여기는 20. 그러면 28 더하기 x는 50. x 28 38 다 더하면 몇 도 돼야 돼? 90도. 한 개씩 더하면 90도. 28, 38, 38 x 더하면 몇 도? 90도. 그래서 x는 얼마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24도. 그래서 y에서 x를 빼면 38 빼기 24, 14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삼각형은 외심, 내심 일치한다. 맞죠? 맞아요. 내심, 외심, 무게중심, 수심까지 일치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번. 삼각형의 외심은 세 내각의 이등분선이다. 이건 내심의 정의죠. 3번. 삼각형의 내심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 이건 외심의 정의죠. 4번. 직각 삼각형의 내심은 내심은 무조건 안에 있어요. 이건 외심을 얘기한 거죠. 빗변의 중점. 됐어요?
그 다음에 5번 삼각형의 내심은 세변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똑같죠. 원의 반지름으로 똑같아요. 내정원의 반지름. 끝. 다음. 뭘요? 13번 AB 길이랑 AC 길이가 어떻대요? 같대. 그런데 얘가 18이래. 요 녀석의 둘레가 18이래. 근데 얘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삼각형 ADE의 둘레는 뭘로 구한다? 둘레는 원래 요걸로 구한다고. AB 더하기 AC. 알겠니? 그런데 얘가 18이래. 그리고 2등변이래. 그러면 AB와 AC가 같은 거야 안 같은 거야?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2AB 돼요 안 돼요? 돼요. AB는 얼마 되는 거야? 9 되겠죠. 다음. 14번 얘가 몇 도래? 72도. 그러면 이 녀석 삼각형의 내심이 얘고 이 삼각형의 또 내심이 얘라. 그러면 요 녀석 각은 일단 각 BIC는 90도에다가 72도의 반 36도를 더한 거죠? 얼마야? 120? 126도. 그러면 각 BI-C는 90도에다가 다시 얘의 반을 63.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153. 153도가 답이 되겠죠? 다음. 자, 여러분 아까 했던 거 이용하면요. 이거 너무 쉬워요. 이 흰색은 네. 내심이고 얘는 외접원, 내접원. 그러면 얘는 빗변의 중점이 바로 뭐가 된다? 5cm. 외접원의 반지름이 된다. 그래서 큰 원의 넓이는 25파이. 여기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면 되거든. 얘는 2죠. 이 반지름이. 왜? 6, 8, 10. 3, 4, 5의 몇 배? 2배. 그래서 얘는 4파이. 이렇게 된다고. 답은 21파이.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구하고 싶으면 얘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 지울게요 여러분. 잘 봐라. 넓이 말고 딴 걸로 하려는 거야. 여기에서 얘를 수직 내리고 수직 내리면 이거 길이 반지름으로 똑같을 거 아니야. 맞아요? 네. 그런데 여기가 90도, 90도면 여기도 뭐가 되겠니? 90도. 그러면 일단 직사각형은 돼.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도 같아지거든? 그러면 내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 얘는 결국 무슨 사각형이 돼요? 정사각형이 됩니다. 얘가 R, R이면 여기는 6-R이라고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여기까지도 6-R이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기는 내접원이 접하는 점이지 AB의 중점이 아니야. 외심은 이쪽에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 접점과 상관없어요. 네. 그럼 얘가 6-R이고 여기는 뭐가 돼? 여기가 R이니까 8-R. 그럼 요만큼도 8-R이 되겠죠? 요거 두 개 더한 게 얼마 되면 돼? 10. 그래서 14-2R이 10이니까 R은 2. 이렇게 R을 구해야 돼요. 알겠죠? 내접원의 반지름 구하는 거 보여줬어요. 이제 이거 이제 시험에 잘 나오니까 680은 내접원의 반지름 얼마다? 2다.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30조. 이건 뭐 안 푼 거니까요. 플러스를 하나는 저는 세 개는 많이. 정말 진짜. 17번 AB, BC, CD, DE가 모두 똑같다. X를 구하여라. 이거 우리 그림만 봐도 그냥 알 수 있는 거잖아. 잘 봐. 얘가 2등변이니까 여기 X라 그랬잖아. 요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 BAC에서 여기 외곽이라 그랬잖아.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이라고. 여기가 2X가 된다고. 그럼 여기도 2등변이니까 2X가 된다고. 알겠니?
그러면 요 파란 색각 요 각은 뭐가 되느냐? 요 삼각형 DAC에서 외각이 된다. 얘가 외각이니까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 x랑 2x랑 더해서 3x가 된다. 2등변이니까 여기도 3x가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나머지 싹 지우고요. 나머지 싹 지우고 한번 보면 여기가 3x라는 거 알았지? 그런데 요렇게 삼각형 DAE를 보면 96도는 또 외각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 x랑 3x랑 더해서 4x가 된다고. x는 24도. 끝. 다시 한번 얘네들을 다 써보면 여기가 x, 여기가 2x, 여기가 2x, 여기가 3x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안 보일까봐 지운 거야. 아시겠죠? 다음 문제 18번. 좀 어렵지? 얘가 a가 90도고요. 전체 요 길이가 똑같으니까 전체 삼각형은 직각 2등변 삼각형. 직각 2등변이니까 여기 45도 된다라는 거는 알아두세요. 그냥 상식으로 여기 45도, 45도 이렇게 된다는 거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여기에서 이 두 삼각형을 한번 바라볼까요? 초록색 삼각형하고 노란색 삼각형을 한번 바라볼게요. 알겠죠? 여기를 딱 보니까 90도에 마주보고 있는 변 AB와 여기 90도에 마주보고 있는 변 AC가 길이가 똑같아 안 똑같아? 길이가 똑같단 말이야. 그럼 RH까지는 만족한 거야. 이해되세요? RH까지는 만족했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족시키는 게 있는지를 봐야죠. 근데 여기에서 잘 보면 요 노란색에서 요 각을 요만큼만 별표라고 해볼게. 그러면 요 녀석은 세모라, 아니, 동그라미라고 해볼게. 동그라미가 별표랑 동그라미 더해서 몇 도 되니? 90도거든. 그치? 그런데 여기가 90도니까 A각이 여기 별표를 더해서 90도가 되기 위한 요만큼 각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동그라미요. 동그라미가 돼요. 그러면 이 초록색 삼각형하고 노란색 삼각형은 90도 마주보고 있는 변, 90도 마주보고 있는 변이 똑같고 각이 하나 똑같아. 얘는 뭐가 되는 거야? RH, A 합동이 되는 거야. 아니면 여기가 이제 별표가 될 거 아니야? 그치? 또 얘도 별표가 되겠지. 두 개 더해서 90도 돼야 되니까. 그치? 두 각과 사이에 한 변, 두 각과 사이에 한 변, RASA 합동도 되겠지.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합동을 찾았단 말이지. 그럼 여기가 4cm면 대응하는 변이 요만큼이지.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4cm. 여기가 10이면 이거 전체가 얼마 되는 거야? 10. 근데 구하라는 게 뭐야 얘들아? 아니나 다를까? D죠 요만큼. 그럼 전체 10에서 4를 뺀 거 얼마 되겠어? 6 되겠죠. 여기가 6, 여기가 4.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이게 좀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좀 자세히 써주면 삼각형 여기 순서 맞춰야 돼. DAB 얘랑 합동이다. 삼각형 EECA가 합동이다. 얘 증명 합동인 이유를 밝혀야 되는데 합동인 이유는 각 B A, D랑 각 C 아니지 B, A, D랑 A, C, E랑 똑같고요. 그쵸? 그 다음에 각 A, D, B와 각 A, E, C가 90도로 똑같고요. 문제에서 A, B와 A, B와 A, C가 같다 그랬으니까 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게 바로 RHA 합동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얘가 합동이니까 AD 길이와 EC 길이가 4cm로 똑같고
그 다음엔 BD 길이와 AE 길이가 10cm로 똑같다고. 결국 10cm 빼기 4cm에서 6cm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식을 쓸 줄 알아야 돼. 넘어갈게요. 자, 2등변 삼각형이래. 19번. 2등변 삼각형은 꼭지각의 2등분선 위에 내심과 외심이 둘 다 존재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저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O하고 I가 요 선을 기준으로 같은 선상 위에 존재한다고. 여기가 2등분 되는 거. 20도, 20도.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를 합대해서 OBI를 구해볼게요. 5는 얘는 20도니까 여기도 20도. 이렇게 다 찾아주시면 돼요. 알겠죠? 얘는 요것도 똑같고요. 요것도 똑같아. 변의 길이가 다 똑같다고. 합동이야. 얘가 왜 똑같으냐? 이거는 이해가 되죠? 외심의 성질. 요거까지 똑같아. OA, OB, OC. 외심은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똑같다고. 얘가 왜 똑같아? 얘는 합동이죠? 여기에서 수직 내리면 요거 2등분 되잖아. 2등변 삼각형의 성질. 그러면 요변 공통. 요교 요거 똑같고 사이에 게임과 90도 90도 똑같으니까 SAS 합동이라고. 그러니까 얘도 똑같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엔 O각을 구할게요. O각. 요거는 40도에 몇 배 하면 돼요? 두 배. 그러니까 요 녀석 각은 80도예요. 그러면 요 전체 각을 구할 수 있죠. 180도에서 80도를 빼면 100도 남으니까 여기 전체 각은 50도. 요만큼을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그럼 이제 얘만 구하면 50도에서 빼면 되겠지. 요걸 구할게요. 얘의 반 20도에다가 90도를 더하는 거니까 요만큼은 110도. 그럼 110도에 180도에서 110도를 빼면 70도가 되는데 그거의 반 요만큼은 35도가 되겠죠. 50도에서 35도 빼면 각 O, B, I는 얼마가 되는 거야? 15도. 끝. 20번을 보시면요, A, B와 A, C가 똑같대요. 그런데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게끔 1을 잡고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게끔 잡은 거야, 1을. 그러면 요 길이 요 길이 똑같고 요 길이 요 길이 똑같은데 2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여기 각이 또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두 변의 길이가 똑같고 사이에 끼인 각이 같으니까 얘는 무슨 합동? SAS 합동이 된다고. 두 삼각형이 합동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합동을 써보면 삼각형 B, D, E 라고 썼어요, 선생님이. 그러면 B랑 같은 각이 C죠. 근데 B에서 선 두 개짜리 변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C에서도 선 두 개짜리 E로 가야 되겠지. E, F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이때 요 녀석 각을 점이라고 할게요. 얘를 별표라고 할게요. 얘 B각은 구할 수 있잖아. 180도에서 44도를 빼면 몇 도 남는데? 136도 남잖아. 그거의 반이죠. 68도.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얘가 점이면 대응하는 각이 여기가 점이거든. 여기가 점. 여기는 별표. 그럼 요거 다 더해서 점 x 별표 더해서 몇 도가 돼야 되는데 180도인데 점하고 별표 더한 거는 알 수 있죠? 점하고 별표 더한 건 180도에서 68도를 뺀 거. 180도에서 68도를 빼면 112. 112도거든. 그래서 X는 180도에서 점 별표 더한 거 112도를 빼면 답이에요. 그래서 얼마? 68도.
21번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인데 예전에는 시험에 엄청 잘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시험을 안 보니까 얘가 내심이래요. 얘가 뭐래요? 내심. 그러면 내심의 정의는 각의 2등분선이니까 여기를 AA라고 놓을게요. 여기를 BB라고 놓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기에서 A하고 B 하나씩 더한 걸 구할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86도랑 2A랑 2B랑 더하면 몇 도 돼야 되니까? 2A, 2B, 86도 더하면 삼각형 내각의 총합? 180도. 이거는 삼각형을 잘 보는 거야. 이 전체 삼각형을 보면 86도랑 2A, 2B 더한 게 180도라고. 그러면 86도 넘어가면 2A, 2B 더한 건 94도가 돼서 A 더하기 B를 구할 수 있다고. A 더하기 B는 47도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어떤 삼각형을 보냐면 잘 봐. 요 삼각형을 보는 거예요. 요 삼각형. BCD. 이해돼? 요 삼각형을 보면 얘는 2A와 AB와 X를 더한 게 몇 도가 되는 거야? 180도가 되는 거야. 삼각형 내각의 총합.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식을 세워. X랑 요 각 생략할게요. 2A와 B를 더한 게 180도라고.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을 보는 거야.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을 보면 요번엔 초록색 삼각형 보면 Y와 A와 EB를 더한 게 몇 도가 되는 거야? 180도가 되는 거야. 이 문제 아시겠어요? 전체 삼각형 하나 보고 얘를 구해주고 요거 해서 요식 써주고 요거 해가지고 요번에는 Y와 A 하나와 EB를 더한 게 180도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라고.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X 더하기 Y 물어봤잖아. 그럼 이 두 식을 뭐 할래? 두 식을 당연히 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더하면 X 더하기 Y 되고 신기하게도 A 몇 개 돼? 세 개. B 몇 개? 세 개 된다니까. 그래서 요렇게 3A 더하기 3B 3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럼 A 더하기 B 하나 구해놨잖아. 몇 도? 47도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3배 했을 때 141 141도인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X 더하기 Y는 뭐가 되는 거야? 360 빼기 141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얘를 구하여라. BPC. 근데 얘가 외심이고요. 직각삼각형의 중점이라는 거지. OA, OB, OB, OC 길이가 모두 다 어떻다? 같다. 이건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얘가 58도래요. 그러면 외심에서 이루는 각 여기는 2배 116도가 되겠죠. 116도. 그 다음에 내심에서 이루는 각 BIC도 구해놓을게요. BIC 얘는 90도에다가 58도에 반 29도를 더하시면 되니까 119도가 되겠죠. 요만큼이 119도가 되는 거야. 됐어요? 자, 얘를 보시면요 여러분, 얘가 내심이니까 요 각이 2등분 돼요 안 돼요? 되겠죠? 근데 요 각 전체는 58도랑 더해서 몇 도 돼야 돼? 90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32도죠. 그래서 요 각 하나씩은 16도가 될 거야. 요 각 하나씩은 16도. 여기까지 이해돼요? 조금 잘 안 보여요 여러분. 근데 여기도 내심이거든. 그럼 요 선에 의해서 요 각이 2등분 된다고. 여기가 45도예요. 그럼 남은 각도 여기가 45도가 되겠지. 이해되니?
그런데 여기가 외심이에요. 외심이면 잘 안 보여. OB와 OC 길이가 똑같다 그랬지? 그럼 여기가 32도면 여기도 몇 도가 되는 거야? 32도가 되죠. 그럼 이제 끝났네. 요 삼각형을 바라보면요, PBC 여기가 32도, 여기가 16도, 더하면 48도, 180도에서 빼면 되죠. 그래서 요 각은 180도에서 48도를 뺀 거다. 얼마예요 답은? 132도. 여기가 외곽으로 봐서 요거랑 요거 더해서 132도 하셔도 되고, 요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 해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자, 질문 다 해줬다. 공부 열심히 해와. 끝.